2년 동안에는 우리 장 회장님 고생 많이 했고 수고했단 말씀드리고 싶고, 또 우리 한신 새로 2019년 회장님 뭐 수고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고생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, 살짝 한 조직을 끌어가는 데는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워낙 또 활동량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또 2019년도에는 제로가 더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, 또 제가 2년 동안 제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고만한 나이대에, 비슷한 나이대에 한 팀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, 2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봐와도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그 팀이 됐다고 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한 2년 안에 그 40개 팀이 되는 데서 가장 막강한 팀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, 여러분들 노고가 상당히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2019년도 지금 시간이 없는 그런 관계상 봐도, 또 그리너스라는 거를 또뭐 프로팀에 올라가서 발전을 한번 시켜보라고 올려보낸 것 같긴 한데,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힘이 들어요, 보니까.